벤투 감독은 카메룬전에서 손흥민의 파트너로 정우영을 선택했습니다. 정우영을 손흥민의 파트너로 넣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의 수비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계산인데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정우영은 자신의 장점으로 멀티플레이로서의 가치, 활동량, 수비력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정우영은 후반 27분 교체되어 나가기 전까지 자신이 수비적으로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반 14분 이재성이 중원에서 여유롭게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정우영은 곧바로 공간 침투를 합니다. 아쉽게도 이재성의 패스가 부정확하면서 공격 상황이 끝나버렸는데요. 그러자 정우영은 망설임 없이 압박 태세로 전환합니다. 정우영은 카메룬 센터백의 패스 선택지가 골키퍼를 주는 것 말고는 없다고 즉각적으로 판단했고 패스 동선을 차단해버립니다. 덕분에 카메룬은 원활하게 빌드업을 할 수 없었고 제대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전반 32분 카메룬이 좌측으로 역습을 전개하자 순간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포지셔닝도 좌측으로 쏠립니다. 우측으로 뛰어나가는 카메룬 선수를 막아줄 선수가 없게 되죠. 정우영은 훨씬 더 뒤에 있었지만 자신이 수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곧이어 카메룬이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데 정우영이 직접 패스를 차단해버립니다. 정우영이 수비적으로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강인이 패스, 킥력 등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갖춰야 할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우영과 같은 수비에도 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에 벤투 감독은 정우영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영의 오프 더 볼을 이용해 손흥민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려고 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반 11분의 상황을 보면 황인범이 공을 잡자 정우영의 손을 들어 공간으로 침투한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이때 손흥민 뒤에는 카메룬 수비가 가깝게 붙어있고 황희찬 쪽을 의식하는 카메룬 수비수도 보입니다. 하지만 정우영의 침투로 손흥민을 막하던 수비수가 딸려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황희찬을 견제하던 수비수도 정우영을 수비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황희찬에게도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손흥민을 거쳐서 황희찬에게 좋은 공격 기회로 이어집니다. 정우영의 움직임 한 번이 동시에 손흥민과 황희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황희찬이 중원에 가다마자 정우영은 측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상대 수비가 정우영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손흥민은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우영은 공간 이해도가 타고난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손흥민과 포지셔닝이 겹치자 반사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김진수가 여유롭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카메룬 수비는 정우영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뒤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영의 공간 침투로 인해서 카메룬 수비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손흥민이 패스를 받아 돌았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됩니다. 정우영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손흥민의 패스가 김문환에게 전달되자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공간을 차단합니다. 아쉽게 헤더는 빗나갔지만 정우영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우영이 이강인처럼 플레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강인도 정우영처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이강인은 직접 패스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선수라면 정우영은 움직임으로써 패스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본선 상대가 한국보다 강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벤투 감독은 이강인보다는 정우영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강인을 교체로도 활용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